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맥도날드의 신메뉴 진도 대파크림 크로켓버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파 좋아하시나요? 저는 라면이나 사골국을 먹을 때 대파를 듬뿍듬뿍 넣어서 먹을 정도로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맥도날드에서 대파가 듬뿍 들어간 크로켓버거가 출시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크로켓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망설여졌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번 신메뉴가 의외로 괜찮다 또는 너무 맛있었다 라는 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먹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배달 어플로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3만원 이상 주문을 해야 배달료가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담았는데 뭔가 가격이 제가 알고 있던 가격들보다 비싼 느낌이 들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메뉴마다 한 800원? 뭐 1000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드라이브 스루점으로 갔는데요. 진도 대파크림 크로켓버거 세트에 7곡 쉐이크로 변경을 하고 맥윙, 맥너겟, 치즈스틱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케이준 비프 스낵랩도 궁금해서 하나 주문했어요. 이게 비주얼이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빗속을 달려서 가져온 맥도날드 메뉴들, 과연 인터넷에 있는 글처럼 맛있을지 제가 먹어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죠. 맥윙 먼저. 자, 드디어 대망의 진도 대파 크림 크로켓 버거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크로켓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고로케더라고요. 근데 원래 크로켓이었겠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고로케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고로케로 들어와서 고로케를 이제 많이 먹게 됐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이게 그렇게 맛있다는데. 일단 소리는 합격. 소리는 맛있어 보이죠? 근데 맛이 이게 대파 향이 나는 건가? 맛이 뭔가 되게 약간 오묘한데 은근히 계속 한입 한입 먹게 되는 그런 맛이네요. 짠! 뭔 맛이야 이거는? 일단은 처음 딱 먹었을 때 뭔가 그 대리버거 같은 약간 달콤한 느낌의 그런 향이 이렇게 촥 나는데 그 뒤가 약간 대파 향인데 생대파 아니고 약간 뭐 구운 대파 같은 약간 그런 향이 이렇게 나면서 달콤? 새콤? 그리고 뭔가 그 오묘한 크림의 맛, 뭔가 그 감칠맛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약간 그런 맛이거든요? 하나만 더 먹어볼까? 두 개 사길 잘했다.
우리가 미숫가루 가끔 잘못 사면은 뭔가 그 고소한 가루의 맛은 거의 안 느껴지고 달달한 막 그 당의 맛만 느껴지는 미숫가루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의 미숫가루를 먹는 것 같네요. 저는 별로입니다 이거. 자 이제 비프. 야 근데 이거 제품 사진이랑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사진에는 아주 윤기가 잘잘잘 흐르던데. 그래서 그거 보고 야 저게 2,400원이면 완전 혜자 아니야? 먹을만하지 하면서 주문을 했는데 실물로 이렇게 보니까 얘도 스노우 써서 사진 찍은 거 아니야? 제품 사진? 먹어볼게요. 와 매운맛이 약간 톡 이렇게 치면서 올라오네요. 안 먹을래. 야, 내가 목이 메일지언정 얘는 안 먹겠다, 진짜. 짠! 잘 먹었습니다. 오늘 진도 대파 크림 크로켓 버거를 먹어봤는데요. 딱 먹자마자, 와! 진짜 이건 너무 맛있다 미쳤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왠지 먹고 나면은 약간 조금 조금씩 계속 이 느낌 이 맛이 조금 조금씩 생각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다음에 맥도날드를 또 가면은 아 그때 그 맛 그때 그 느낌 한번 다시 느껴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한번 먹게 될 것 같은 그런 버거였습니다. 아 그리고 맥도날드도 그렇고 뭐 롯데리아도 그렇고 아 이게 배달로 시켜 먹기에는 가성비가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주문하려고 했던 것도 뭐 3만원 이상 사면은 3,500원 배달비가 안 들거든요? 무료가 되는데 이게 말이 무료지 이 가격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 제가 치즈스틱은 되게 자주 먹는데 치즈스틱이 포장을 하면 2,000원인데 배달로 하면 3,3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300원이나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은 가서 포장해서 드세요. 아셨죠?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진도버거를 먹을 땐 대파향보다 크로켓에 더 집중해. 코로케를 좋아하면 무조건 맛있게 먹게 될 거야. 사운드.